오늘의 댓글 감사합니다. 현재 외계 생물체의 습격이 재발하였습니다. 모든 국민분들께서는 인근 학교로 대피하여 주시길 바라며, 이동 시 피부 노출을 삼가하고 크런치 슬라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외계 생물체와의 접촉 시 팅글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아니, 또? 그래, 달파야, 당황할 거 없어. 그때처럼 일단 쓰레기통부터 뒤져보자. 어디 보자. 우와, 이거 뭐 분리수거의 분자도 모르는... 어? 분리수거의 분자도 모르는 게 번식이 너였구나. 번식아! 이게 번식이가 버린 쓰레기라면 분명 이 안에... 역시 액티베이터. 아이고, 우리 번식이 역시 맛을 알아. 아, 그래도 겨울이라서 다행이다.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대피소로 피해야겠어. 번식아,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이 조합 같이 먹자. 그리고 분명히 한번 열었던 흔적이 있지만 안에가 가득 차있어. 그렇다는 건 역시 풀이야. 이거를 여기에다가 우리 번식이 순살 먹었구나. 여기에다가 만들기엔 좀 힘들 것 같고. 오, 우리 번식이 닭강 정도 먹었구나. 이거 잘 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? 좋아. 오, 어. 이럴 때가 아니야. 빨리 집중해서 얼른 만들어야겠어. 잠깐. 이게 번식일 거라면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? 또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. 달파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? 슬라임을 만들다 보니 유독 슬라임을 좋아했던 네가 생각나는구나? 기회는 뭐가 있지? 달파야, 미안해.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. 이 미안한 마음 슬라임으로 보답하... 아,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. 오! 번식이 이 녀석! 이거 딱 보니까 이 슬라임 만들다가 엄마한테 딱 걸렸구만. 좋아,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재료들을 다 넣고 빠르게 만드는 거야. 아니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뭔가 고백용 슬라임. 번식이 이 녀석. 그래, 번식아, 형은 다 이해해. 하지만 형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. 풀을 넣고. 좋아, 이제 액티베이터만 넣고 잘 저어주면 돼. 번식아, 진짜 이 은혜 잊지 않을게. 근데 왜 나한테 미안해라고 했지? 달파는 뭐 하고 있을까? 달파야, 번지에게, 번지야 미안해. 그리고 그리고 아, 번식아,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한데 나에겐 번지가 있어. 넌 나의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야. 에휴, 우리 번식이 이 녀석. 일단은 뒤에 것도 한번 볼까? 번지야, 사랑해.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자. 번식?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미안했던 게 번지. 어이가 없네. 그래, 너희 둘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보고 봐야겠어.